오늘 집을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단층 하우스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 가격대 30만 불 안 되는 단층 하우스 찾기가 어려워요. 저희 집에서 한 15분 떨어진 곳, 여기는 람버트 하이스쿨 학군이고요. 29만 5천, 30만 불 이하로 렌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이 이렇게 마당이 넓게. 오, 여기서부터가 저 집이에요. 생각보다 앞이 되게 넓어. 뒷마당은 작은 데 비해서 앞이 되게 넓어요. 30만 불대에 람버트 하이스쿨 학군이 30만 불 이하 29만 5천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오늘 엄청나게 집들 보러 많이 왔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바라본 풍경,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마당이, 앞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일단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처마라 그래야 되나, 이게 있어서 물이 비 오는 날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들어와서 마루 벽난로, 여기가 블랙버스트 먹는 에어리어, 그리고 여기가 부엌에서 밖에 마당. 좀 오래된 집이긴 한데 전등들도 그렇게 시대에 안 떨어지고, 이런 거 다 새 거 같아요. 사용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거 같고, 싱크대도 하나로 돼서 되게 편하게 물도, 네, 수압도, 수압도 아주 좋아요. 블랙버스트예요. 여기가 이제 디너 테이블, 여기다 놓는 거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당으로 나가면 이것도, 네, 마당에 펜스를 쳐놨어요. 아마 토끼나, 아니 토끼가 아니지, 개나 고양이 있는 것 같고, 창고도 있고, 네, 그네가 좀 낡긴 했지만 낭만이 있어 보이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펫세이프, 고양이나 강아지들 다닐 수 있는. 여기서 가면 여기가 첫 번째 작은 방이에요. 이쪽이 남쪽인 것 같아요. 해가 잘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여기 창고, 옷 넣는 창고고요. 이게 첫 번째 작은 방. 여기도 이렇게 천장이 예쁘게 되어 있어요. 높으면서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평평한 천장이고, 여기도 밖에, 이쪽이 남쪽인 것 같아요. 방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여기도 옷장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방 세 개의 화장실 두 개인데, 첫 번째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살았나 봐요. 화장실에 다 이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은퇴하고 살면 딱 좋을 집이에요. 여기가 세탁실, 세탁기랑 건조기. 여기가 이제 안방. 안방이 조금 어둡긴 해요. 뒤쪽이 있어서. 근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도 창문이 프라이빗하게 저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되게 프라이빗하기는. 샤워하는 것도 앉아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만취 사무처리라고 아무래도 그 전용 어르신들 목욕하는, 네, 그런 것 같아.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 낡기는 했는데 정말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 이런 안전장치 다 되어 있어서 좋으네. 옷방은, 네, 나름 이 정도면 되게 넓은 사이즈. 바닥 다 나무로 되어 있고, 나무도 꽤 좋은 나무. 안방도 이렇게 지붕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방 3개, 화장실 2개, 방 한쪽으로 다 몰려있고, 이렇게 나가면 여기 이제 마루. 와, 맘에 든다. 넓으니까. 헌하고
등줄도 별로 바꿀 게 없어. 좀 오래되긴 했는데 나름 다 다르게 신경 써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가 확 트이니까 솔직히 방은 잠만 자도 되잖아. 그렇게 넓지 않아도 돼요. 여기 마루도 넓고 여기 저쪽 에어리어.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으면서 딱 경계를 만들어 주니까 좋은 것 같아. 벽난로도 신경 많이 쓴 거야. 위에까지 돌로 돼 있잖아. 선반 있고 저것도 신경 많이 써서 해놓은 거예요. 인테리어. 나름 여기 사시던 노인분들이 신경 써서 사신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리고 방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깨끗하고. 일단 부엌이 규모에 비해서 되게 커. 부엌이 커서 좋은 것 같아요. 블랙퍼스트 먹고 디너 테이블 여기다 놓으면 되고 소파 저쪽에 놓으면 여기 마루 그냥 넓게 쓰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가는 입구의 등도 나름 다 신경을 쓰셔서 만드신 거야. 등도 다 예쁘고 나갔을 때 네 뒤에가 집 주변에 나무도 다 잘라놨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아. 큰 나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위험한데 다 잘라놓고 옆에 마당하고 앞이 되게 넓어요. 뒤에는 저렇게 펜스 쳐있고 안은 한국집으로 치면 한 57평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이 마당까지 치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네. 뒤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펜스를 해놨어요. 아무래도 고양이나 개를 키우셨던 것 같아. 보통 나무로 많이 하는데 이 철망이라 이게 더 튼튼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 한국 사람 같으면 이제 안에다가 밭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뒤에도 다른 집들이 안 보여요. 옆집만 있고 뒤에 아무도 없어서 프라이빗하고 옆에도 프라이빗하고 옆집하고의 경계가 되게 넓어요. 저 뒤로 다 이렇게 올라가는 집이 있네. 신기하네. 오케이. 집이 아주 마음에 들네. 29만 5천이면 정말 좋습니다.